결정 하나만으로 충분히 빛났다. 고교 야구의 상징 청룡기.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탄생. 첫 대회 전국 24개 팀, 528명이 출전해 승부를 겨뤘을 정도로 당시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푸른 용 그림의 우승기는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청룡기의 상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해방되고 이제 초창기니까 야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고등학교 야구는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참 고마웠어요. 스포츠 이벤트가 흔치 않았던 그 시절, 국민들은 청룡기의 명승부들을 통해 삶의 위안과 감동을 받았다. 6.25 전쟁으로 중단된 청룡기 대회를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조선일보가 끊어질 뻔했던 대회의 명맥을 되살렸다. 이미 1925년부터 중등학교 야구 리그전을 만들어 학생 야구의 기반을 닦았던 조선일보가 전쟁의 상처를 스포츠로 씻자는 취지를 살려 청룡기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던 야구협회를 위해 본사 사옥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정도로 야구 살리기에 앞장섰다. 올해로 국내에 야구가 도입된 지 110년. 그 역사의 중심엔 청룡기가 있었다. 1980년대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2008년 대회 장소가 목동 야구장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고교 야구의 열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가장 오랜 역사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명승부와 진기록을 엮어내며 숱한 야구 스타들을 배출해낸 대회이다. 50년대에는 신인식이 맹활약한 동산고를 주축으로 한 인천 야구가 호령하였으며 60~70년대에는 18년간 14차례 우승을 거머쥔 영남 야구가 전성기를 누렸다. 80년대 원조 오빠 부대를 탄생시킨 박노준, 김건우 콤비와 함께 프로야구 창설로 엄청난 인기를 지속하였고 90년대에도 고교 야구 춘추 전국 시대는 계속되었다. 2011년에 도입된 주말 리그에 고교 야구가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룡기는 명실상부한 왕중왕전으로 자리 잡아 있다. 당대 최고의 고교 스타들이 누구나 한 번씩 우승을 노렸던 대회. 청룡기는 지난 69년 동안 고교 선수들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한 우승 깃발이었다. 그런 청룡기 우승기를 동산고, 덕수고는 우승 3연패라는 대기록으로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청룡기 야구는 뭐 우리 어릴 때 항상 꿈이었습니다. 네, 뭐 제가 좀 팀이 약하다 보니까 뭐 4강 가는 게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큰 어떤 목표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룡기는 유일하게 선수권이라는 이름이 붙는 최고 권위의 대회였다. 선수들로 하여금 배움, 예절, 근검을 가르쳐 다른 대회와는 차별화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역대 청룡기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은 자부심도 굉장했다. 제가 야구를 하면서 처음 전국대 우승을 한 대회고 또 청룡기 그러면 일단 성적보다는 예의, 범죄, 매너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룡기는 한국 야구의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해온 스타 산실의 요람이었다. 역대 유일 4할 타율을 기록한 백인천 선수를 비롯해 KBO 리그 초창기를 주름잡았던 레전드 김용희, 최동원, 김성환, 이만수, 구대성, 이종범 등도 청룡 야구를 통해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청룡기는 해외 진출의 등용문 역할이 되기도 했는데 아시아 선수로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승의 역사를 쓴 박찬호는 150km 중반의 강속구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고 국민타자 이승엽은 1993년 대회에서 좌완투수로 경북고의 우승을 이끌어
우수 투수상을 받으며 화려한 야구 인생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김병현, 서재응, 최희석, 류현진, 강정우 등도 모두 청룡기 활약을 발판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이렇듯 청룡의 스타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회자되고 있을 만큼 빼어난 기량을 선보였고 후배들 역시 이러한 선배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바로 오늘 국내 유일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3개 강팀이 우승기를 놓고 8일간의 열전을 벌인다. 작은 영웅들의 꿈의 그라운드 제70회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